자, 이어서 2부 심층 인터뷰 시간입니다. 한국금융연구원 주현수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한테 해주실 얘기가 네네. 은행 파산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이 얘기 해주실 건가요? 아, 뭐 좋은 쪽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나쁜 쪽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다만 네. 이제 어떤 방향으로 보는 게 맞는 것일까 아니면은 뭐 조금 새로운 게 있을까 그런 네. 식으로 조금 접근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향이 중요한 거잖아요. 네네. 정말 최악이 지나가고 지금 뭐 계속 뭔가 터지긴 하겠지만 좋아지는 과정이라면 사실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어느 쪽으로 보고 오늘 설명해 주실 건가요? 글쎄요. 뭐 일단은 네. 얘기를 해보면서 아, 그럴까요? 네네, 네. 그렇게 나가도록 하죠. 지금 뭐 사실 뭐 이런저런 문제들은 이제 많이 경험을 하고 있죠.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제 미국에서 은행 파산이라는 게 도대체 얼마 만에 보는 것이냐라고 네. 이제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뭐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드문 일이냐. 은행 산업이 정말이 오느냐 또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계시죠.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일단 첫 번째로 파산 규모는 커요. 네. 확실히 2008년보다도 큰 수준이에요. 아, 2008년보다 크다고요? 네네. 놀랍죠. 네. 숫자 자체가 이제 아무래도 명목 숫자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물가가 있잖아요. 많이 올라서 그런 것도 있겠네요. 뭐 이제 그런 부분도 네. 있겠죠. 그리고 뭐 15년 정도 지났으면은 그때의 가치하고 지금의 가치는 아무래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네. 이제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은행들이 파산을 하는데 사람들이 은행의 어떤 뭐 자본 적정성이라든지 레버리지라든지 이런 거는 아예 언급조차도 안 한단 말이죠. 그러네요. 그러고 보면 좀 신기한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화를 내는 게 아니 왜 국채를 많이 갖고 있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은행 입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면 좀 난감한 그런 네네. 상황이 되는 건데 이제 뭐 다른 요인들을 이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어제 밤에 나왔죠. 파이낸셜 스테빌리티 리포트가 나왔는데 네네. FRB에서 여기에서도 이제 그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언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으로 또 이야기하는 게 비보장 예금 관련 얘기. 비보장 예금. 그건 뭐예요? 그거는 이제 FDIC에서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네. 예금보험공사가 되겠죠. 네네. FDIC에서 보통 하나의 세이빙스 어카운트에 대해서 25만 불까지 이제 그 개런티를 해주는데 우리나라에서 5천만 원 정도 보장해 주는 것처럼 그렇죠. 네네. 25만 불을 이제 보장을 해주는 거죠. 25만 불이 넘으면 보장을 이제 안 해주는 네네.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속해 있는 은행 그 예금들 이 부분을 보통 비보장 예금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많아지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아니면 예금자 입장에서는 못 받을 수도 있겠는데가 네네.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러면 안전한 은행으로 옮길 요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 보면은 미실현 손익이라고 해 가지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은행들이 국채를 많이 들고 있는데 국채가 이게 금리가 올라가면서 가격이 하락하는 전형적인 형태가 나타났고 그래 가지고 막투마켓을 하다 보니까 손실이 이런 물론 이제 페이퍼상에 나타나는 거긴 하지만 그래서 미실현인 거죠. 네네. 그렇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커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한 거죠. 너희 정말 괜찮은 거니? 라고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예금 쪽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는 미실현 손익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약간 긍정적인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금 이동 관련된 이야기 잠깐 하고 그 다음에 FDIC에서 예금 즉 다시 말해서 예금자들이 이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네. 미국도 이제 예금이 예금 시장에서 드디어 모바일이 가능해졌으니까 모바일로 너무 빨리 인출하더라 그죠? 빨리 인출할 네. 수가 있게 됐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인출하려는 그 뭐라 그럴까요 모티베이션 자체를 줄여야 되겠죠. 네네. 그러면은 그거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개혁 방안들이 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이
문제가 발생할까? 발생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완전히 아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거짓말이 되겠죠.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이거는 그 국제적일 가능성이 여전히 높고 전체적으로 은행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준은 아닌 것 같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상업용 부동산도 좀 이따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네,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그림부터 한번 보면서 네. 이야기해 볼까요? 첫 번째 그래프는 이제 미국 은행이 얼마나 파산하고 있는가를 연도별로 나타낸 거예요. 연도별로 보시면은 이제 2020년에 있었고 2023년에 있었으니까 2년 동안은 아예 파산한 케이스가 없었죠. 에. 그리고 20년에 은행이 파산을 했다고 뭐 이제 이런 예,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바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게 파산 은행의 개수입니다. 개수. 네. 네. 그러니까 2009년, 2010년 보시면은 엄청나게 많은 은행들 거의 100개가 넘는 은행들이 파산을 했죠. 네네. 이게 왜 그러냐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은행이 한 4,000개가 넘으니까요. 아, 네. 이제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다른 케이스이고요. 네, 우리는 5대 시중은행. 그렇죠. 보통 이제 그렇게 되는 건 미국도 뭐 물론 아이비들 큰 것 따지면 5대 아이비 뭐 네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네.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런 거 아니더라도 이제 보통 우리가 리저널 뱅크 네. 아니면 그거보다 더 작은 은행들 아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손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파산한 은행의 자산 규모입니다. 자산 규모. 네네, 총 네. 자산 규모를 보시면 지금 올해 3개의 은행이 파산을 했는데 2008년의 규모를 넘어섰죠. 벌써. 아.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죠. 네. 우리가 리저널 뱅크가 파산했다고 해가지고 생각보다 크지도 않은데 뭘 이렇게 신경을 쓰고 네네. 그거에 영향을 이야기를 하지 네.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작지는 않다. 아. 파산한 은행들이.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정책 당국에서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물론 파산이라는 게 이제 보통 0 아니면 1이니까 파산했니 안 했니 이렇게 바이너리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네네.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하는 거는 시총이 얼마나 줄어들고 있느냐 즉 다른 은행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그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죠. 물론 이제 우리가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은 이 숫자들을 보면은 상당히 흥미로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지금 Y축을 보시면은 Y축은 시가총액의 변화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X축은 총예금의 변화율을 보여주고 있어요. 총예금의 변화율. 즉 다시 말해서 총예금 변화율이 마이너스가 됐다 그러면은 네. 그 은행에서 예금이 유출되었다라는 네네.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흥미롭게도 여기에 이 스캐터플롯을 보시면은 어떤 시가총액의 변화율과 총예금 변화율 간에 최소한 정의의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추론해 볼 수가 있죠. 은행이 작으면 작을수록 사람들은 많이 빼갔더라. 그런 부분도 있고 시가총액도 많이 빠졌다. 아, 시가총액도 많이 빠졌다. 네, 일부러 여기에 이제 이것들이 어떤 은행인지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네네. 혹시라도 잘못된 정보를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그 버블의 크기예요. 네네. 이 버블의 크기는 자산의 규모를 나타냅니다.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자산이 큰 아이들은 생각보다 많이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시총도 많이 변화하지 않았고 예금 변화율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라는 모습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아 그래? 시가총액이 많이 변하는데 시가총액하고 예금 변화율이 거의 1대1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의 상관관계로 거의 선형으로 움직인단 말이지. 그러면 우리가 시총은 상당히 노이즈가 많이 끼는 시장 자료이기 때문에 노이즈가 많이 끼는 부분이다라고 한다면 총예금 변화율은 어떤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네. 일단 첫 번째 생각은 자산 규모가 크면은 이거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것 같다라는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다른 요인들은 뭐가 있을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네.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비보장 예금의 비율이에요. 비보장 예금. 그러니까 2만 5천 달러까지는 25만 불. 그렇죠. 25만 불까 25만 달러까지는 보장을 해주는데 그 보장을 받지 못하는 예금의 비율. 그렇죠. 네. 놀랍게도 90년 이후에 이 비보장 예금의 비율 전체 예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요때 잠깐 떨어진 거를 제외하면 네. 즉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때 잠깐 떨어진 걸 제외하면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거의 절반 가까이가 보장이 안 되는 거네요. 그리고 지금 숫자가 대충 한 45% 정도가 됩니다. 바로 그거죠. 45% 정도. 이게 뭐야? 네. 가 되는 거죠. 네네.
예금자 입장에서도 아무 생각 없이 예금을 하고 있다가 은행이 파산을 하네 이렇게 보니까 25만 불의 예금, 개인 입장에서 25만 불을 예금 자산으로 갖고 있기는 많지, 그 좀 많은 규모이지만 네네. 이게 스타트업이나 일반 기업들의 당좌 계좌가 된다라면 문제가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캘리포니아 지역의 그 뱅크들이, 은행들이 문제가 됐던 것들이 이제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스타트업 기업들이 하나의 은행과 계좌를 터놓고 거기에다가 유동성 예금을 다 넣어놨을 때, 예전에 그거 기억나세요? 저축은행 사태 우리나라에서 터졌을 때 5천만 원까지가 보장된다는 거를 그때부터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고 그렇죠. 그 이후에는 아무리 뭐 내가 2억을 갖고 있건 4억을 갖고 있건 은행별로 나눠서 5천, 5천, 5천 이렇게 담아놓으셨단 말이에요. 그걸 했었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게 워낙 기업이다 보니까 기업의 경우에는 그게 쉽지 않죠. 그게 안 되니까 이게 오히려 자금이 계속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네네. 실제적으로 그렇게 작은 규모로 유지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25만 불이 크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전혀 그러네요. 아니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긴 거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자료가 의미하는 바는 예금이 이동할 유인이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거죠. 예금이 이동할 유인이 커지고 있다. 네. 그리고 그 유명한 미시련 손익의 네. 그래프가 나오게 되죠. 네. 사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은 그 이전에는 계속해서 금리가 거의 제로 금리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가격이 변하니 그러면은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변한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크게 뭐 적자가 나는 경우도 많지 않았고 대부분의 경우 흑자가 나고 있었는데 2022년에 본격적으로 확 흔들리기 시작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엄청나게 많은 미시련 손실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은행에서. 그러니까 너 국채 많이 들고 있니? 그러면은 너 그거 괜찮아? 이런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봐도 무방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래에다가 날짜를 써놨지만 2월 말이었단 말이죠. 자료가 네. 발표된 게. 그리고 3월에 은행 두 개가 터져나갔죠. 그래서 이 은행이 보유한 투자증권의 미시련 손실이 큰 규모이다라는 게 나타나고 이 부분이 은행이 그렇다면 안정적일 수 있을까 서스테이너블 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갑자기 회의감이 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예금을 옮기게 되는 네네.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러면 결과로 나타나는 거는 아무리 예금이 즉 자본 적정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은행은 뱅크런을 경험하면 그것으로 끝이 되는 거죠. 그쵸, 그쵸. 이게 사실 신뢰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은행 산업이라는 게 결국은 그렇습니다. 은행은 본질적으로 돈을 모아가지고 돈을 빌려주는 즉 인터미디에이션이라고 우리가 잘난 척하면서 이야기할 네네. 때 얘기를 하죠. 여기서 나타나는 거는 뭐냐면은 결국 미스매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거예요. 저쪽에서 예금 주세요 그럼 줄 수가 없어요. 어떤 은행도 줄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와서 예금을 달라고 하면 그렇죠, 그렇죠.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은행에 대해서 규제가 굉장히 강력한 거고 거기에 FDIC 같은 그런 백업 퍼실리티들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신뢰가 여기에서 이제 깨진 게 되는 거죠. 이 그림은 뭘까요? 이거는 뭐냐면 자산 규모별로 네. 예금이 얼마나 유출됐는가를 보여드리고 있는 그림이에요. 아까 우리가 간단하게 봤었죠. 네네. 버블 규모와 봤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위에 자료는 실제 자료를 가지고 그린 거고 네. 아래 자료는 이제 그 우리가 통합한 자료. 네네. 이 자료는 FRB에서 매주 발표를 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자료들은 개별적으로 은행이 발표한 것들만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개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네. 자, 그 점을 감안하고 봐주시면 되는데 5천억 달러 이상, 즉 자산 규모가 5천억 달러 이상이다라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예금이 얼마나 줄었느냐 네. 지난 1분기 동안 그러면 한 1.3%에서 1.4% 정도 줄었어요. 아, 얼마 안 줄었네요. 그런데 2천억 미만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2.6%가 줄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우리한테 보고된 것만 그렇다라는 거죠. 네네. 그리고 전체 시중은행의 네. 예금 감소폭을 보면
이게 거의 3%가 넘어서 있는 거의 한 3.4% 정도까지 예금이 감소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즉 그렇다라고 한다면 발표하지 않은 다른 은행이라거나 아니면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은행들이 실제적으로 더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서 좀 뭐 공격적인 추론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중소은행들이 왜 지금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가. 일단 신뢰도가 하락했고 그다음에 자산의 크기가 크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볼래틸리티의 충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예금이 감소하는 폭이 많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중소기업의 은행들 그 작은 규모의 은행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고 실제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점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죠. 이게 1분기까지 있었던 1분기까지의 자료입니다. 네. 그다음은 뭘까요, 그러면?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대출 자료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에서도 유감스럽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CRE라고 하는 게 이제 Commercial Real Estate라고 해가지고 상업용 부동산의 약자입니다. 네네. 그래서 CRE 대출 규모를 보시면은 지금 총계가 대략적으로 3.5에서 3.6조 달러 정도가 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중에서 은행이 차지하고 있는 게 약 2.2조 달러 정도인데 그중에 1.5조 달러 정도가 기타로 구분되어 있는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기타가 뭐예요? 기타는 자산 규모가 500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 사이에 중소규모 은행들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전체가 3.6조인데 그중에 1.5조가 중소형 은행 내지는 중소형 금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다. 그렇죠. 그 대출을 해주고 있다라는 얘기죠. 네네. 대출 잔액 비중으로 봤을 때 은행들이 전체 금융기관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대략적으로 61%인데 이 기타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43%예요. 즉 3분의 2 정도를 이런 중소규모 은행들이 상업용 부동산 대출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그 상업용 부동산의 우려를 할 때 그 수익률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쪽에서 뭐 공실률이라든가 공실률 아니면 그 빌딩의 가격 그렇죠. 그 뭐 가치가 하락했을 때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대출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상환이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누가 피해를 가장 크게 볼 것이냐라는 점에서 또 다시 한번 중소 규모 은행들이 타겟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총 자산 규모가 7.4조 달러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1.5조 달러라고 한다면은 전체 자산 규모의 한 15% 정도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네요. 결코 작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크게 민감하게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걸 보면 이게 1분기까지의 어떤 그 커다란 흐름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되게 무섭거든요. 근데 앞서 오프닝 때 말씀해 주셨던 거는 그래도 방향을 보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고 말씀하셔서 혹시 그 이유를 지금부터 좀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예, 좀 보죠. 그 다음 자료는 뭐냐면은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를 한 게 미실현 손익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고 비보장 예금에도 문제가 있으면 안 되고 상업용 부동산 대출에도 문제가 있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자산 규모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그 저같이 이제 분석 숫자로 분석을 하는 사람들은 일단 회계 분석을 돌려보죠. 그래가지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예금의 변화율을 이제 설명하는 게 어떤 거냐라는 게 이 회계 분석들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는 미실현 손익이다라는 거를 지적하고 있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물론 다른 요인들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지금까지의 자료만으로 봤을 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는 미실현 손익이다. 그러면 그 말씀은 결국 채권 가격만 올라가면 해결될 문제다. 어떤 의미로 보면은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금리만 내려가면 해결될 문제다. 좀 조금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좀 이해하기 편하게 위해서. 그렇죠. 아주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별표가 돼 있는데 이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미실현 손익이 증가하면은 그러면은 자본 은행의 예금도 증가한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시리온 손익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희망적인 소식은 미시리온 손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그 무시무시한 FDIC의 그 그림을 봤었죠. 네. 거기서 이제 조금 4분기 되면 회복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1, 4분기 지금까지 이제 그 발표를 했던 은행들의 자료만을 모아가지고 한 240개 정도가 되는데요. 이 친구들의 자료를 보면은 대략적으로 1분기에 한 8% 정도 개선되는 걸로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희망적인 모습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야기고요. 다른 아이들, 뭐 비보장 예금 같은 경우에 얘가 이제 비보장 예금의 비중이 증가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예금은 감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통계적으로는 별 의미가 없는 이야기다. 별 표가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상업용 부동산 대출 같은 경우에는 큰 의미가 없는 숫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방향이 반대로 나오고 있죠. 즉 다시 말해서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비중이 높아지면은 예금이 더 증가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이거, 여기서 놓쳤어요. 네, 무슨 이야기냐면은 네. 원래 상업용 부동산 그 대출의 비중이 높아지면 이건 위험해. 그러니까 그렇죠. 예금자 입장에서는 돈을 인출할 가능성이 높겠죠. 네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서 나오는 자료만으로 봤을 때는 그것과는 반대의 방향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상업용 부동산 대출은 아직까지 예금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둘이 같이 같은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해보면 말이 돼요. 왜 그러냐면은 예금이 많아지면은 상업용 부동산 대출 비중도 높아질 수 있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방향으로 지금 영향을 주고 있지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위험하니까 예금에 악영향을 주고 있어라는 방향으로는 아직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는 거죠.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 어떻게 반대 방향으로 물론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네. 그거는 좀 이제 상업용 부동산 대출에서 실제 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이야기이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그런 거예요. 혹시 상업용 부동산의 그 많은 비중을 뭐 중소은행이 차지하고 있다곤 하지만 개별 은행단으로 봤을 때 상업용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건 당연히 빅뱅크일 거고 그럼 그쪽에 사람들이 이제 예금을 많이 갖고 그러니까 그쪽에 사람들이 예금을 하게 되다 보니까 저런 통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는 사실은 그렇지는 않은 게 뭐냐면 이거 지금 이 자료를 분석할 때 개별 은행들의 자료를 이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따진다라고 한다면 이게 큰 은행이냐 작은 은행이냐는 큰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비중만 보고 있으니까. 오히려 큰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이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산 규모가 워낙 크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지금 당장 우리가 고민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하지만 향후에 이 부동산 시장에 크게 문제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포인트는 미시리온 손익이 아직까지는 주된 부분이다. 그리고 미시리온 손익은 지금까지 나온 자료로 봤을 때는 확실히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는 거죠. 네, 네.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가 이거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뭐냐면 미국의 상업은행들의 예금은 줄어들고 있다였어요. 네. 그게 여기 파란색 그림으로 나타나고 있죠. 확실히 줄어들고 있죠. 제가 여기서 표시를 제대로 안 했는데 요 파란색 그림은 왼쪽에 네. 축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게 그 커머셜 뱅크의 예금 규모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진한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선은 우리가 머니마켓 펀드라고 이야기를 하는 MMF들의 네. 자산의 규모를 이야기를 하고 얘는 이제 우측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좀 규모가 많이 차이가 나죠. 그 부분을 감안하고 봐주신다라고 한다면 놀라운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3월에서 4월이 되는 시점에 미국 은행들의 예금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라는 점이죠. 네. 이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3월에 문제가 터지기 그쵸. 시작했으니까요. 네. 그런데 진한색 그래프를 보시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2월에서 3월에 MMF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라는 것이죠. 뭐예요 이게? 사전적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문제는 3월에 터졌는데 그렇죠. 그 미리부터 사람들은 예금을 MMF로 거죠. 옮겼었어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일단 우리는 이 정보만을 갖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네네. 첫 번째, 만약에 은행 예금 감소가 MMF로 전용되는 즉 다시 말해서 아까 제가 축의 규모가 다르다는 점을 좀 지적해드렸던 게 그거죠. 여기서 떨어지는 이 규모와 여기서 올라가는 규모는
확실히 다른 거예요. 제가 지금 그림을 그릴 수밖에 네. 없는 상황에서 이게 지금 더 크게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규모는 대충 보면은 좀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일단 100번 양보해 가지고 MMF 쪽으로 많이 갔다라고, 그러니까 예금이 줄었고 그게 MMF 쪽으로 갔다라고 일단 가정을 해 봅시다. 네.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MMF는 주로 어디에다 투자를 하죠? 단기 국채 네. 쪽으로 투자를 하죠. 네. 그러면은 단기 국채의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네. 단기 국채의 수요가 증가하면은 금리는 떨어지고 네. 가격은 올라가겠죠. 네. 금리가 떨어진다고? 물론 한계가 있습니다만 단기 국채 같은 경우에 금리는 거의 연준의 기준금리에서 결정이 되긴 네. 합니다만 그래도 금리 이쪽에서 가격이 올라가고 금리가 떨어진다라는 거는 미실현 손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MMF로 급격하게 이동하는지의 여부를 차치하고서라도 MMF가 증가하면 그거는 나름대로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MMF가 증가하는 것 자체가요? 그렇죠. 아. 물론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할 거는 은행 산업에서 예금이 줄어든다라는 거는 그 크레딧 크런치 쪽으로 그 고민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별로 좋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별로 좋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MMF 쪽에서 이런 식으로 움직여준다라고 한다면은 단기 금리 쪽에서는 아무래도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압력은 미실현 손익 쪽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저 그림 보니까요. 네. 일단 은행 예금이 줄어든 거는 거의 조 단위, 그러니까 조 달러 단위의 금액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제가 그 말씀하신 동안 잠깐 계산해봤는데 이제 MMF로 옮겨간 금액은 한 500억 달러 정도 옮겨갔기 그 때문에 예금에서 빠진 게 무조건 100% MMF로 간 건 아니지만 전혀 그런 얘기는 아니죠. 전혀 아니지만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이 자꾸 예금에서 돈을 빼서 MMF로 산다. 네. 이건 결국 단기 국채를 계속 사게 되는 거니 국채 가격이 올라가고 국채 금리가 좀 일정 부분 하락하게 되는 효과가 있으면서 이것도 사실 중소형 은행들의 위기를 좀 잡아주는 어느 정도 그 앵커링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있다. 거죠. 네. 그리고 100보 양보해가지고 아니 예금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MMF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 금리가 워낙 좋으니까 그쪽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자금 시중의 유동성이 그쪽으로 갔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상대적으로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금리는 어느 정도 떨어지는 수준으로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되게 자연스러운 사람 심리가 지금 은행 위기를 막아주고 있네요. 그런 식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는 아, 은행 쪽의 문제는 뭐지? 그러면은 크레딧 크런치만 잘 막아주면 되겠네. 네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예금을 옮길 유인을 줄여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단순한 방법으로 가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지금 나오는 그 수많은 정책들이 예금 빼지 말라는 그 신호를 줄 수 있는 정책으로 되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옐런이 우리 그 전체 다 보장해 줄게 같은 그런 이야기. 물론 이제 뒤에 철회했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가 이런 부분이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FDIC에서는 지금 최근 들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개혁할 것이냐. 25만 불은 너무 작다. 네네.라는 가지 하에서 어떤 식으로 개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리미티드 커버리지. 25만 불이 작아 올리자. 하지만 기존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할 거야. 네. 예를 들어서 올린 부분이 30만 불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예금들은 우리가 보호해주지 않을 거야.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은 이거를 전체적으로 보호를 해주면 나름대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러면은 보험료를 많이 내야 돼요. 그렇겠네요. 그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게 두 번째죠. 옐런이 이야기했던 대로 그냥 무제한으로 다 보호해줄게. 너가 100만 불을 가지고 있던 1000만 불을 가지고 있던 예금으로 돼 있으면 다 보호해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예금을 옮길 이유는 없어지죠. 그리고 은행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쵸. 우리 그럼 미친 듯이 한번 공격적으로 해볼까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망한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이게 도덕적인 해이 뭐 이제 네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는 누구한테 가느냐? 채권자와 주주한테 간다. 이게 옳은 방향이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럼 그건 못 해주지. 그렇죠. 이건 좀 세금을 써서 거죠. 채권자와 주주를 살려준다고 그건 못하지.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무제한적인 보호는 그렇게 그 좀 진지하게 받아들여지는 대안은 아니고요. 지금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는 이제 타겟티드 커버리지라고 해가지고 선별적으로 보호해주자. 예를 들어서 기업의 당좌 예금이다. 그러면 아무래도 자금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럼 이런 예금에 대해서는 25만 불 이상, 뭐 예를 들어서 50만 불이든 100만 불이든 어떤 특정한 기준을 따로 잡아주고 일반 예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세이빙스 어카운트에 있는 거는 지금처럼 25만 불을 해주던가 이런 식으로 차별화해서 보호를 해주자. 그 정도만 된다고 하더라도 예금자 입장에서는 예금을 하고 있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굳이 예금을 옮겨가면서 공포에 떨 그럴 가능성은 많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 부분이 이제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FDIC에서 이 부분 즉 다시 말해서 예금자들을 안심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왜 이걸 하고 있느냐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 이 부분이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정책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 봤던 대로 많이 예금이 빠져나간 그 중소기업 중소규모의 은행들은 어느 정도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은행 산업 전체가 지금 그 백척간두에 서 있느냐 그러면 그거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생각보다 FRB나 FDIC나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정도로 마무리를 지어볼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실 이 비슷한 논리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정말 술자리에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친구랑 전화하다가 친구도 이런 얘기해요. 이런 논리를 얘기를 하는데 이 현황을 눈으로 직접 보여주시고 거기에 대한 통계 자료를 통계 분석 자료를 보여주심으로써 그렇기 때문에 미실현 손익만 많은 아니겠지만 미실현 손익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셨고 지금 가는 방향으로 봤을 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큰 위기로 느끼기보다는 개선되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설명을 해주시니까 같은 얘기가 굉장히 큰 무게감이 좀 다가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숫자에 빠지시면 안 좋고요. 아 그래도 숫자에 최대한 노력을 해봤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이 그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덧붙여보자면 FOMC가 왜 6%를 못 가느냐라는 그런 부분하고도 연결을 해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기준금리를 올린다라고 했을 때 결국은 크레딧 크런치를 우려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셔도 돼요. 그거에 대한 우려를 은행들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을 FRB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 금리가 인하된다라는 생각은 버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쪽에서도 금리 인상을 더할까라는 이야기는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가면서 향후 금리 추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시면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교수님 말씀하시는 와중에 댓글에서도 그래서 이제 동결이에요? 막 이런 질문들이 좀 얼핏 지나갔던 것 같거든요. 네네. 거기에 대한 아무래도 답변. 그런 부분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만약에 실제적으로 예금의 베이스가 움직인다라는 거는 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그렇다라고 은행에서 큰 일이라고 한다면은 그 제일 우두머리에 있는 연준 입장에서도 이거는 고민해봐야 될 문제인 거죠. 알겠습니다. 자, 한국금융연구원 주현수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네. 대가들의 사고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